비리재벌의 대명사인 대강그룹의 이호진 회장의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압수수색 제처가 놀래서 연락이 와서요.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자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자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년도에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가셨는데 학비 조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제가 일주 학술 문화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생활비와 등록금을. 일주 문화재단이 어디가 누가 설립한 재단이죠? 태광그룹 그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국 교수께서 비리 재벌의 대명사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의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원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압수수색 제처가 놀래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자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